자, 기초 문제 봅시다. x 마이너 p 제곱 플러스 q. 자, 이렇게 고쳐봅시다. 자, 이거는 그러면은 x 제곱 마이너스 2x, 이거 반의 제곱입니다. 그럼 플러스 1 되죠? 없애줘야 되죠, 이렇게. 그리고 뒤에 5 적어주고. 자, 여기까지가 그러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1 더하기 5는 이렇게 4가 됩니다. 자, 너는 2로 묶어야 됩니다. 2로 묶으면 이까지만.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1 되죠. x 제곱 마이너스 x 반은 2분의 1이죠. 제곱하면 4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 해줘야 되죠. 그리고 플러스 3 돼 있죠. 그죠? 2.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1이 곱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3은 2.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5. 자, 이렇게. 자는 마이너스 2로 묶으면은 x 제곱 플러스 4x 되죠. 그럼 플러스 4 마이너스 4 되죠. 그다음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 하고 x 플러스 2의 제곱하고, 자, 한꺼번에 합니다. 이거 플러스 8이죠. 1 하면은 플러스 9가 되죠. 자, 4번. 자, 따라서 푸십시오. 눈으로 하지 말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되죠. 반하면 2분의 3. 제곱하면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자, 이렇게 하면은 x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9죠. 4분의 9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3 제곱 4분의 8, 그러니까 4분의 1이 되죠. 자, 2번.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이랬는데, 1번을 보게 되면 3, 마이너스 4잖아요. 그죠? 뭐가? 꼭지점 한번. 3, 마이너스 4. 이게 되죠? 0을 넣게 되면은 9 마이너스 3은 5가 되죠. 하여튼 요런 꼴이 되면 되는 거죠. 아래로 볼록, 그죠? 그래서 최대값을 m이라고 최소값을 m이라 할게요. 자, 최대값 m은 없습니다. 그죠? 최소값은 마이너스 4가 되죠. 2번. 2분의 1, 2분의 1, 4분의 5죠. 2분의 1, 4분의 5. 자, 양수니까, 그죠? 또 이렇게 되죠. 자리 되면 또 최대값 없고 최소값은 4분의 5가 됩니다. 되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3, 5. 자, 찍죠. 그 다음에 0을 넣게 되면은 9 마이너스 18 플러스 5 마이너스 13. 13이 되죠. 됩니다. 자, 최대값 5. 최소값은 없습니다. 그다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7이죠. 자, 이거는 이제 안 그려봐도 알겠죠? 요리 되겠죠, 요리. 요리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7일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2분의 7. 자, 최대값. 최소값은 없습니다. 자, 3번. 꼴로 나타냈죠, 그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를 묶어야 됐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x제곱 플러스 2x 해놓고, 반의 제곱 빼기 1 해주고, 플러스 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하고 여기까지. 플러스 1하고 플러스 1은 플러스 2가 됩니다. 이 참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냈죠? 자, 이거는 위로 볼록이죠? 그 꼭지점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1하고 2죠, 그죠? 그래서 최대값을 대문자 m이라면 m은 2가 되지만은 그 최소값을 m이라면 이거는 없습니다. 자, 4번. 2차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이거는 범위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1번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놓고
1,3 되고 0을 대입하면은 5가 되죠. 자, 이렇게 된 거죠. 자, 0에서부터 했으니까 요거 요 되고 그죠? 그 다음에 3 간격이 지금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가죠, 3. 3은 저기까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된다, 저리. 그죠? 3일 때는, 3을 대여하면은, 2는 4, 4, 2, 8, 11 되죠, 11. 여기가 11 됩니다, 여기는. 그죠? 그래서, 최대값을 m이라고, 최소값을 m이라면은, 최대값은, 이렇게 m은, 11이 되는데, 자, 최소값은 이때가 되죠, 이때. 그죠? M은 3이 됩니다. 2번, 3,2 되고, 그 다음에 3,2. 자, 0일 때,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7.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1,4죠. 그죠? 자, 1일 때 해봅시다. 1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2 제곱은 4, 마이너스 4 더하기는 마이너스 2. 1일 때 마이너스 2네. 그럼 여기네. 1 적어야겠다. 1일 때 마이너스 2. 자, 2 되죠. 그 다음에 x는 4일 때 4를 넣으면 1, 마이너스 1 되죠. 1 되니까 4일 때 1. 그럼 여기네. 그죠? 요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최대값은 2가 되죠. 최소값은 이때 되죠. 마이너스 2 됩니다. 자, 3번. 마이너스 1,1. 됐죠? 0일 때 1, 2, 3. 되죠? 이런 식입니다. 자, 금으로 해야 되죠. 자, 1일 때, 그죠? 1일 때, 1을 대입하게 되면은, 1을 넣으면은, 2에서 4, 2, 8, 9. 9 되고, 그 다음에 2일 때, 3, 9, 9, 28, 19. 1일 때 6이에요, 그죠? 1일 때쭉 가갖고, 조금 여기 되면은, 뭐라고? 19가 되니까, 최대값은 19. 뭐, 최소값은 M은 그죠? 여기 9가 되죠? 이게 됩니다. 자, 4번. 2,3. 됐죠? 0일 때,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4, 그다음에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3.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최대값은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13이 됩니다. 자, 5번.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냈죠. 이거 그래프 계획을 그려야 되는 거죠. 저는 2로 묶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되죠. 여기까지. 그러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더하기 9 2. 여기까지 x-1이 제곱되고 마이너스 2 그럼 플러스 7이 되죠. 그럼 1이 되고 1,7 됩니다. 그리고 0일 때 9가 되죠. 이래 넣는 게더 빠르지. 9. 그러면은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자, 마이너스 1에서 3이랬죠, 그죠?
마이너스 1인 얘기 되겠죠, 그죠? 자, x는 마이너스 1일 때 대박이 되면은 마이너스 2, 4, 2, 8, 15네. 15가 됩니다. 여기 15,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x는 3일 때, 3일 때는 3, 4, 2, 8, 15. 3일 때도 15. 자, 이건 왜냐?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요 이간격이죠. 이간격 되면은 3이 될 거잖아. 그죠? 그래서 똑같이 이게 요거 15가 됩니다. 그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대값을 우리 대문자 m이라고 최소값을 m이라고 했을 때 최대값은 15가 되지만은 자, 최소값은 자, 이때죠. 이때 7이 됩니다. 그 다음 2하고 4일 때 2일 때는 얘기죠. 2. 그 다음에 4는 여기겠네. 그죠? 그럼 뭐 2일 때 최소값이다. 그죠? m은 2를 대입하면 됩니다. 2를 대입하면은 2를 대입하면 1, 2, 9죠? 그 다음에 최대값 4일 때 여기다가 4를 대입하면은 4 빼기 1은 3, 9, 2, 18, 18 더하기 뒤에 7, 25가 되네죠? 최대값은 그래서 25가 됩니다. 6번. 자, 이거는 마이너스 죠죠?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4x 되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플러스 4, 마이너스 4 되고 플러스 1 됩니다. 마이너스 3, x 플러스 2의 제곱 3, 4, 12, 플러스 13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 콤마 잘 그린 건 모르겠다. 마이너스 2, 콤마 13 이쯤 됩니다. 0일 때 1이죠. 1 지나 뭐 이런 식으로 됐죠. 그죠?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3 이상 1 이하죠. 마이너스 3을 넣어야 되겠다. 그죠?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은 1 1하면 마이너스 3, 10이 되네. 그 다음에 1일 때는 1일 때는 3, 9, 9, 3,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14. 그래서 1일 때는 쭉 가고 이쯤 해갖고 마이너스 14. 그리고 마이너스 3일 때는 10. 그러면은 여기겠네. 마이너스 3은 여기네. 그죠? 3 이렇게 하고 10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최대값을 대문자 m, 최소값을 m이라 했을 때 최대값은 13이 되고 그죠? 최소값은 마이너스 14가 되죠. 그 다음 이 마이너스 1하고 2 마이너스 1은 여기죠. 그죠? 근데 이 마이너스 1 이만큼 1씩 차이 나죠. 그죠?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뭐 10이겠네.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1, 마이너스 3 되잖아요. 그죠? 10이잖아요. 똑같잖아요. x는 2일 때, 2일 때 여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이게 바로 최대값이 되겠네. 그냥. 최소값은 2일 때네. 2를 넣게 되면은 2 더하기 2는 4, 4, 4, 16, 마이너스 48, 더하기 13은 마이너스 35가 최소값이 됩니다. 자, 핵심 요트레이 1번 봅시다. x 내에서 최소값을 가진다. 자, 양수니까 2로 묶으면 여기까지 x제곱 플러스 2x 되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 되고 플러스 7 됩니다. 2 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5가 되죠. 자, 이거는 이렇게 되고 이게 x는 마이너스 1일 때 이게 5가 됩니다. 그죠? 꼭지점이. x는 a에서 최소값 m을 가진다. a가 마이너스 1이고 최소값 m은 5가 됩니다. 이거 두 개 다 하면 4가 되죠. 3번이 됩니다. 자, 2번. 자, 저거는 마이너스 2로 묶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되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하고
플러스 6이 되죠는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2 플러스 8. 자, 이런 식이 되죠. 이런 식이 되고 여기는 x는 1 꼭지점이 그리고 8이 되잖아요. 최대값을 m이라 했잖아요. 그죠? m은 그럼 얼마입니까? m은 8이 됩니다. 그 다음 그럼 뭐죠? 요거죠. 자, 저거는 y는 4로 묶으면 이만큼 x제곱 플러스 2x 되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 되죠. 는 4. 자, 여기까지 해야 되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되죠. 자, 이거는 요런 식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x는 마이너스 1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 되네. 그리고 최소값이 됐죠. 이거죠. m은 마이너스 1 됩니다. 8에서 1을 빼게 되면은 9가 됩니다. 3번. 이참수의 그래프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했죠, 그죠? 만난다 이랬는데.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앞으로 개수를 빼낸 다음에, 이거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가 돼야지. 맞습니까, 이거? 그 요리 됩니다, 이게.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그 다음에,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는 1, 그 다음에 b는 4가 되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되죠. 여기까지가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플러스 1 마이너스 1 바로 고칩니다. 그리고 플러스 4 적어놓는 거예요. 요거를 갖다 요렇게 고쳐놓는다.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x 마이너스 1 제곱이까지. 그 다음 이까지 하면 2분의 1. 4를 더하면 2분의 9가 되죠. 자, 그렇게 1이 되고, 여기는 x는 1이고, 여기는 2분의 9가 되죠. 최대값은 m은 그러면 2분의 9가 됩니다. 그죠? 그럼 1 더하기 4 더하기 2분의 9가 되어서 5 더하기 2분의 9니까 2분의 10, 2분의 19가 되죠.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됩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두 건이죠, 두 건. 요게, 는 0으로 두게 되면. 그죠? 두 건이 됩니다, 마이너스.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2 더하기 4는 2가 되죠? 두 분의 합은, 여기서,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2a가 되죠? 그래서 a는 1이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8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b가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2b가 되고 b는 4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죠? 이두 번째 방식. 자, 이렇게 하고 첫 번째 방식. 자, 4번의 최대값을 뭐 이랬죠, 그죠? 자, 마이너스 2로 묶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2ax 되죠.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a 플러스 5가 됩니다. 자, 마이너스 2. 여기까지 하게 되면 x 마이너스 a의 제곱이고 2a제곱이죠. 2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a일 때의 최대값이 f a를 했잖아요. 그죠? fa가 생기는 게 5죠. fa는 2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잖아요. 됐죠? fa의 또 최소값을 구해야겠네. 그럼 요거는 2로 묶으면은 a제곱 마이너스 3a 되죠. 여기까지. 플러스 반의 제곱, 반의 2분의 3이가 그러면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9.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플러스 5가 됩니다. 는 2, a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9 더하기 2분의 10이 되겠죠, 이거? 자, 는 2, a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됐죠? 자, 이거는 양수니까 자, 1이 되고 a가 2분의 3일 때 2분의 1 되죠? 최소값은 그럼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2분의 1이 됩니다.
자, 5번. fx는 짜리 되어 있고, 자, 이것도 마이너스 2로 묶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되죠. 여기까지, 그죠? 플러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제곱, 그 다음에, 요거, 플러스 8, 플러스 5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때, 자, 이거 그냥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냥. 저 표시 없이, 좌표값 없이 그냥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그죠? 여기가 x는 2잖아요, 그죠? x는 2고, 여기가 5가 됩니다. 자, 마이너스 1하고 3 봤을 때 거리가 3은 여기 되겠죠? 그냥 마이너스 1은 좀 멀잖아, 2에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겠죠? 간격, 간격. 자, 이리 되면은 최대값 m은 5가 되잖아요, 그죠? 요 사이가 되는 거죠. 그죠? m은 5가 되고, 최소값은 2가 되겠네요, 그죠? x는 마이너스 1일 때네. 그죠?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넣으면은,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5. 그러면 9, 마이너스 18 더하기 5는 마이너스 13이 됩니다. 자, 이게 최소값이 됩니다. 그 다음에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죠. 그러면 18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풀니까. 괜찮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6번. 자, 이것도 2분의 1로 묶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이 되죠. 까지. 그 다음 요거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k가 됩니다. 2분의 1 x 마이너스 1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k가 되죠. 자, 이것도 대략적으로 그려보면은 이거 그릴 필요 없지 참. 요렇게 그립시다. 이렇게 또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딱 꼭지점이 x는 1일 때 마이너스 1, 2분의 1 플러스 k가 되잖아요. 자, 1하고 2는 가깝잖아요. x는 2. 그죠? 마이너스 2는 멀잖아. 이렇게 잡으면 되죠. 꼭지점 좌표를 x 좌표값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리 되고, 요리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값 m, 요거 m이라면 m은 요거죠. 이 되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 최대값은 x는 마이너스 2일 때잖아. m의 값은 x는 마이너스 2일 때. 됐죠? x는 마이너스 2일 때니까 2에다 대입하는 게더 빠릅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4. 4니까 2. 그다음 플러스 2. 플러스 k는 4 플러스 k가 되잖아요. 여기가 4 플러스 k란 말이겠지. 그죠? 그러면 이게 4 플러스 k고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죠. 그러면은 4 플러스 k에서 이걸 빼야지. 그럼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k는 2분의 9가 됩니다. 그래서 5번이 됩니다. 7번 이차함수 fx네요, 그죠? 그러면은 주어진 게 없으니까 자 fx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 합시다. 물론 a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f0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f0을 대입하면 c가 남고 이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fx는 a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거 보게 되면은 자, 요걸 이용하려면은 일단 제일 간단히 0을 넣어 대입해보면 되겠네. x 대신에 0을 대입합니다. x 대신 0을 대입하면 f-1, 마이너스 f0은 0 대입하면 3이 되죠. 그죠? 근데 f0은 이거 마이너스 1이라 했잖아. 그럼 f-1 플러스 1은 3. 그럼 f-1은 2가 되네. 여기다 또 대입합니다. 그럼 f-1은 여기다 대입하면 a-b-1은 2가 되죠. 그러면 a-b는 3이 됩니다.
자, 그다음 이거는 용역과 자 x에 대신에 또 1을 대비해 봅시다. 1을 대비하면은 여기 대비하면은 f0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f1은 1을 대비하면은 1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f0이 지금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f1은 1, 마이너스 f1은 2가 되죠. 그 다음에 f1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f1을 하게 되면은 이따 또 1을 대비합니다. a 플러스 b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이걸 1번, 이거 2번이라 합시다. 자, 1번하고 2번을 더하게 되면 2a는 2가 되고 a는 1이 되죠? a는 1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1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가 되죠. n은 1, b는 마이너스 2. 그러므로 fx는 a,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되죠. 최대 최소 구하니까 이것도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찍어야 되죠. 그죠? 그럼 이거는 x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이건 1이 되죠. 이거, 양수니까 1일 거야죠. 자, 그러면 이게 x는 1일 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여기가. 그리고 범위가 어디랬죠? 0하고 4죠. 0, 0은 여기 있는 거죠. 가깝죠. 4는 물찌감치. 자,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의 합이죠. 자, 최소값은 마이너스 2잖아요. 그죠? 이게 최소값. 최대값은 이때겠네. x는 4이겠네. x는 4를 대하면 4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2니까 9 마이너스 2, 7이 되네, 이게. 그럼 이게 최대값이 됩니다. 두개 합은 그래서 5가 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은 우리 이제 해설지를 보게 되면은 직접 여기서부터 이렇게 구했죠. fx-1, fx에서 이 해설지는 보면은 그냥 여기다가 대입을 했잖아요. 그죠? 요거. 즉, 요거 fx-1은 a, x-1제곱, 플러스 b, x-1,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fx를 뺐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빼갖고, 예를 들면은, 이걸 치고 됐지. 이래갖고, 그냥, 마이너스, fx를 뺐어. 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1이 주겠죠. 그러면 일단은 요 사라지는 거는 이게 보여요. 1 사라지고 bx도 다 사라집니다. 그 ax제곱 나와도 이거 사라지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하나 나오고 bx도 사라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b는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이 뭐와 같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지금 이렇게 풀었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그죠? a는 1이 돼야 되고, a가 1이 되면은 b는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요거랑 3이 되니까. 그죠? 1 마이너스 b는 3.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요런 식으로 구했죠. 그죠? 요런 식으로 구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구한 방식을 좀 추천해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8번. x는 2에서 최소값을 가진다? 그러면은 이 말도 쓰는 게 되겠죠? x-2에서 제곱,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가진다. 이 뜻이죠? 그럼 이걸 전개를 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되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 b는 3이 되네. 두 개를 더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되죠? 2번이 됩니다. 9번.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 4를 갖고 이랬으면은 요렇게 돼야죠. 마이너스 1에서 4를 갖는다. 이런 모양 돼야 되죠. 그러면은 저거는 y는 a로 묶으면은 x 플러스 1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그래프가 두 점, 0,3을 지났잖아요. 그죠? 자, 0,3을 지나니까 3은 0을 넣으면은 자, a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a는 마이너스 1이 되네.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4가 되죠. 1,k를 지나죠. 그럼 k는 1을 대입하면 1, 4, 마이너스 4, 플러스 4는 0. 그 k 값은 0이 되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이참수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이차 방정식 fx는 0의 두 실근의 합을 구하시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2-x) e+x) 이렇게 한댔죠, 그죠? 자,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 무슨 뜻일까, 이게? 자,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거 저 메모를 해놓으세요. 자, 이거는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냥 한번 볼까요? 자, f 만약에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f 마이너스 x에다 마이너스 1을 2를 넣게 해서 x에다 마이너스 1 하면은 f3하고 f1하고 같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한번 찍어볼게요. 2를 넣게 해서 이런 거는 뭐 다른 공식이 필요 없고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은 f3, 3일 때 값이 있다 칠게요. 이렇게 값하고 1일 때 값하고 같은 위치. 자, 이 뜻이죠. 자, 그러면은 x에다가 2를 넣어볼게요. 2를 넣게 되면은 f0은 f4가 되죠. 그죠? f0하고 f0 값이 뭐 있다 칠게요. 이게 0, 4 됐어, 4. 똑같은 관계가 한 1중 가야 되니까 4. 똑같이 값을 가진다 소리야. 자, 대칭되죠? 대칭. 뭐 중간에 뭐가 있는 것 같죠? 뭔것 같아요? 딱 요거 2. 2로 인하였고 간격 똑같은 가격 값이 똑같잖아. 간격 2.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라 말한다, 이거는? 앞으로 이걸 보게 되면 x는 2 대칭이다 이렇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대칭이에요, 선대칭. 자, 아시겠죠? 메모해 놓으세요. x는 2에서 대칭이다, 선대칭. 자, 그래 놓고 지금 이거잖아요, 지금 요거. 그러면은 결국 이거는 어떤 뜻이 됩니까? fx는, 자, fx는 마이너스 해 놓고 x 이 꼭지점에 이게 축의 방정식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x는 2가 돼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의 제곱 1이 되잖아요. 플러스 q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해놨죠? 최대값은 5래. 5면은 이거 2, q에서 그죠? q가 최대값 돼야 되죠? q는 5가 되죠. 이러한 그래프가 될 거고 2고 여기가 5가 돼야 되니까 q가 5가 돼야 되죠. q는 5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가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이제 끝났죠? 마이너스 요거 전개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이렇게 되죠. 자, 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자는 게 뭐죠? 두 실근의 합을 그렸죠? 이건 는 0으로 됐을 때두 실근의 합. 그래서 두 실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그죠? b. 이렇게 되는 거죠. 4가 된 거죠. 자, 11번. 여기 제수값이 2분의 3일 때 그랬죠? 자, 2분의 1로 일단은 묶으면은 x제곱 플러스 2x 여기까지 오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k 됩니다. 2분의 1 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k가 됩니다. 자, 이 그래프는 지금 이렇게 되죠? 1이 되고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 K가 되는데,
최소값이 2분의 3이래. 근데 이거 범위가 주어져 있잖아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좀 가깝겠네, 그죠? 여기 x는 마이너스 2. 그럼 이런 얘기가 있죠, 그죠? 최소값은 어딥니까? 이 범위에서, 그죠? 최소값은 이게 되겠네요, 그죠? 이것이 2분의 3이 되겠네. 그럼 2k는 우변을 이용하면 플러스 2분의 1, 2이 되겠죠? k는 1이 됩니다. 그럼 2분의 1, x 플러스 1제곱, 그 다음에 k는 1이니까 2분의 4 플러스 2분의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최대값을 구해냈죠, 그죠? 최대값은 x는 1일 때죠, 그죠? x는 1, 1일 때니까 2분의 1, 1을 대입하면은 4 플러스 2분의 3이 되고, 이거 되고, 그럼 2분의 4, 그러면 2분의 7이 됩니다. 자, 12번. 0 이상 a 이하죠. 최대값이 11이고 이랬죠, 그죠? 그러면은 이것도 3으로 묶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되고, 그 다음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야 되죠? 뒤에 2 있고, 그 다음 3 x 마이너스 1이 제곱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1이 되고 여기 x는 1 되죠. 이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0 이상 a죠. 그러면은, 자, 0은 이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죠? 0. 그 다음에 a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맞죠?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a가 만약에 이쯤 있다 치실 때, 이때 최대값 되든가, 아니면 x는 0일 때, 그죠? 최대값 되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럼 x는 0에서의 최대값을 해봅시다. x는 0을 대입하게 되면은 f0은 2가 되죠. 최대값이 되지가 않죠, 이거는. 해당 안 됩니다. 그러면 a가 이게 최대값이 돼야 되네. 틀림없이. 그죠? 맞죠? 이거 높은 데 있어야 돼, 이거는. 그래서 a를 대입했을 때 3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2가 최대값 11이 되는 수밖에 없어, 지금. 그러면은 3a 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9는 0 되고, 그 다음에 3으로 다 나누게 되면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 그 다음에 이거는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1은 0. 그죠? 그럼 a는 3 또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a는 근데 뭐죠? 마이너스 1 되면 안 되죠, 그죠? 범위에 안 맞죠, 그죠? 그리고 a는 3이 되면 되겠네. 그리고 최소값이 b래. 그러면 최소값은 요거잖아요, 마이너스 1. 그죠? 3이, 이게 3이니까, 이거는 3이 되니까, 그죠? 됐죠? 그러면은 이것은 a는 3일 때고, b는 이게 b가 된 최소값이. 그리고 a 더하기 b를 하면은 2가 되죠. 그래서 2가 됩니다. 13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1하고 3하고 같다. 그러면은 f-1을 대입합시다. 대입하면은 1-a 플러스 b 하고, 그 다음에 f3을 하게 되면은 9 플러스 3a 플러스 b. 이 두 개가 같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같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그죠?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를 우변을 이항한다 생각하니까 4a는 되고 9는 이쪽으로 가면 되니까 마이너스 8,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그러면은 fx는 a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면 마이너스 2 x 제곱 마이너스 2 x 플러스 b가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5, 그럼 이거 또 완전 접수로 오셔야 돼요.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b.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b.
자, 이건 이제 그래프를 가닥도 그리면은 아래로 볼록 되고, 이거 X는 1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B가 되죠. 근데 이게 FX의 최소값은 마이너스하고 범위가 마이너스 2 이상 5 이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는 뭐 간격이 여기 될 거고, X는 5는 뭐 드문해. 그죠? 4 정도 되니까 간격이 5 이렇게 되죠. 최소값이 마이너스 하니까 이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가 되고 B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B가 마이너스 3이면은 이거는 이제 완성되죠. X 마이너스 1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일단 적어놓고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두 개는 최대값은 넣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 뭐 간격이 떨어지는 거 보니까 X는 5라 할수 있지만은, 다 구합니다. F-2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 플러스 9, 5가 되죠. 그 다음에 F5 같은 경우에는 자, 16 마이너스 4가 돼서 12가 되죠. 됐죠? 됐죠. 그러면은 최대값은 누굽니까? 12죠. 그래서 12가 됩니다. 14번. X는 마이너스 1 이하에서, 자, 이거 별표 3개입니다. 자, 이거는 는 하게 되면은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되고, 는 X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되잖아요. 자, 이거는 하나를 살짝 그려보면은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지금 그리고 여기 꼭지점이 X는 K일 때 여기는 마이너스 K제곱이 됩니다. 근데 지금 X가 마이너스 1 이하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K 값이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해볼게요. 됐습니까? 그럼 X 값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은 여기겠죠? 맞죠?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축이 X는 왼쪽이 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그죠? 축이 이쪽에 위치해야겠죠?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맞죠?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은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1 이하랬으니까, 자, 그래프는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그리고 요거는 필요가 없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랬잖아요. 그럼 이때 최소값은 누가 됩니까? 뭐 이거지, 뭐 이거. 그래서 이 경우는 마이너스 K 제곱은 마이너스 3이 돼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데, 자, K가 마이너스 1보다 적잖아요. 그죠? 그 해당되는 거는 K는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고, 왜냐하면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K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다 이러면은, 마이너스 1이 이쪽으로 간 거잖아요. 그죠? 범위, 마이너스 1. 자, 이것도 마이너스 1이라. 그럼 이 범위 되죠? 맞죠? K는 마이너스 1 때도. 그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K, 이 범위에서는 최소값이 똑같이 이때에 마이너스 K였을 때는. 그러면 이거 똑같이 나와요, 이거. 그래서 이거 보통 이거 합쳐갖고 K가 마이너스 1 이하일 때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K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X는 K고, 마이너스 K 제곱이 있는데, K가 마이너스 1보다 커. 그럼 마이너스 1이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겠네. 그럼 여기 크게 위치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1 이하라 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은, 요리 될 거잖아. 그래프가. 맞죠? 그러면은, 언제 때 이게 최소값이 됩니까? 이러면은, X는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이 되잖아. 그죠? 이 최소값이 이때 되잖아요. 그죠? 됐습니까? 그래서 F-1은, 이게 되는 게더 빠르겠다. 그죠? 1 플러스 2K
K 되죠? 이게 뭐다? 제곱값 마이너스 3이 되는 경우죠. 이게 이때 그죠? 이게 제곱값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K는 마이너스 4, K는 마이너스 2가 되죠. 근데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댔잖아. 모순이 발생하죠, 그죠? 부적합하죠. 그래서 자 이게 K는 마이너스 루트 3 구한 게 답입니다. 그래서 1번이 됩니다. 자, 15번. 짠짜 지문제네. 보게 되면은 x제곱 플러스 2x를 t라고 둡시다. 자, t로 두게 되면은 요거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3이 되는데, 자, 이거 t의 범위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2 이런 t.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은 t가 되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는 x는 마이너스 1일 때, 자, 여기는 마이너스 1 되잖아요. 자, y축이 대신에 t축이 됩니다. 그죠? t가 되죠. 됐죠? 자, 이리 되고, 그러면은 이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이겠네. 제곱값이 이게 제곱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t는 마이너스 1 이상이 됩니다. 그죠? 자, 그렇게 구현한 다음에 여기다가 t는 마이너스 1 이상이 돼야 돼. 그럼 이것도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그럼 t하고 y 관계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여기 t는 1일 때 4가 되죠. 됐습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1 이상이랬죠. 여기가 t는 마이너스 1 이상 이쪽 하죠. 제곱값을 물어봤죠. 4죠. 답 4번이 됩니다. 자, 16번. 자, 이거는 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인데,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을 t라 둡시다. 그럼 요거는 2 t제곱. 자, 요거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4 t 플러스 3이 됩니다. 이거는. 그럼 마이너스 1 되고, 2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3,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건 이제 또 t 범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x와 t. 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t. 자, 이거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는 t가 되죠. 자, 대략 그리면은 이거는 x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자, 이거는 양수니까 1이 되겠죠. 1이 되고, 그 다음에 1일 때, x는 1일 때, 마이너스 2가 되죠. 근데, x의 범위가 뭐죠? 0하고 3이잖아요. 그죠? 그럼 0은 여기 좀 가깝죠. 0이고, 3은 여기쯤 되겠죠? 3 되고. 자, 1이 되죠. 그러면은, 여기가, 제소가 되고, x는 3일 때, 제대가 되겠네. x는 3일 때. 그러면은, 3을 대입하게 되면은 이게 3, 4, 4 빼기 2가 되죠. m이 됩니다. 그래서 t의 범위는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가 되겠죠. 됐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것도 완전 제곱꼴로 고쳐야 되죠. 2 하면은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3, 2. t 마이너스 1이 제곱하고,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15가 되죠. 그럼 이것도 1이 되죠. 1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t는 1일 때, 마이너스 15죠. 근데, 뭡니까? 마이너스 2하고 2 이하잖아요. 마이너스 2. 2는 여기 좀 가까울 거고, t는. 이거 마이너스 2는 좀 멀지. 되죠? 그러면 1이 되고, 자, 1이 되죠. 자, 그래서 이거 제곱값은 이거로 되겠네. 제곱값은 이때네.
t가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니까 9이 18, 18 빼기 15는 3. 이것이 최댓값이 되겠네. 최댓값, 최소값의 합은 3하고 요거 마이너스 15죠, 그죠? 합하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4번입니다. 자, 17번. 자, 이거 치안이죠? 4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 제곱. 이런 t라 두게 되면은, 자, 이거는 2x 플러스 1의 제곱은 t. 자, 이거는 이렇게로 되고, 자, 여기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0이 되죠. 자, 그러면은 이 t의 범위는 0 이상이다, 그죠? 맞죠? 항상 0 이상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 보았고, 요거를 t로 바꿨기 때문에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k가 되죠. 자, 그럼 이것도 마이너스 3으로 묶고 계속 반복됩니다. 이렇게 t제곱 마이너스 2t. 자, 한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k는 마이너스 3, t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 플러스 k 짜리됩니다. 자, 이거는 음수니까,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되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 t는 1일 때 3 플러스 k가 되죠. 그러면 x는 A에서 최대값 4를 가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일단은 T는 1일 때3 플러스 K가 4잖아요. 일단은 K는 그러면 1이 됩니다. K는 1이 되고 T는 1일 때잖아요, 그죠? 그죠? T는 1일 때니까 T가 지금 이거잖아요.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즉 이거에 2X 플러스 1의 제곱이 1이란 말이죠. 그죠? t가 1이 되니까. 그러면은 2x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1 되죠. 그러면은 2x는 0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래서 x는 0 또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a값이 되죠. 이제 a값이 되는데 a가 0보다 작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되고 a는 마이너스 1이 되네. 왜냐하면 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붙이고. 자, 그럼 A는 마이너스 1이고 K는 1. 그러면 그 두 개 대열했잖아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1 더하기 1은 0이 됩니다. 2분이 되죠. 자, 18번. EX 플러스 Y는 2죠?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EX 플러스 2가 되죠. 자, 이거 Y 대신에 이게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E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죠. 4x 제곱. 그러면 6x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8x 플러스 4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6으로 묶게 되면은, x 제곱 마이너스 6, 9, 8, 3분의 4x 되죠. 반은 3분의 2가 되죠. 그럼 플러스 9분의 4. 마이너스 9분의 4. 이 되고, 플러스 4이 됩니다. 6분의 x 마이너스 3분의 2의 제곱 마이너스 9분의 6, 4, 24 플러스 4 이래죠. 자, 최소값을 물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리고 x는 3분의 2일 때, 그죠? 요거잖아요, 그죠? 요거 계산은 마이너스 9분의 24 더하기 9분의 9, 4, 36은 9분의 12는 3, 4, 12, 3, 3은 9. 그러면 3분의 4가 되죠, 그죠? 그래서 3분이 됩니다. 자, 19번. X가 0 이상이고 Y가 0 이상일 때 이랬죠, 그죠? 이것도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그것도 y 대신 다 대입합니다. 는 x제곱
플러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4의 제곱은, 자, 등계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은 x제곱.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6이 됩니다. 최대값, 최소값 합이죠, 일단은. 그럼 이거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주고, 플러스 16은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2가 됩니다. 자, 이건 1이 되죠. 그럼 x가 2 그리고 12가 됩니다. 자, 요거 x가 0 이상이니까, 그죠? 그리고 또 y도 0 이상이잖아. 이거 0 이상이잖아. 그럼 이게 0 이상 돼야 되죠. 맞죠? 그때 여기서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4 이상 되고 x는 4이가 되죠. 그리고 0 이상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x 범위가 나오죠. x가 0 이상 4 이하가 나옵니다. 이거 19번. 자, 요거 좀 불편하게 되겠다. 그죠? 그럼 0 이상이죠? 0하고 4하고 거리가 같네? 지금 이 이식 차이는 0. 그리고 x는 4. 그죠? 이식 차이 나니까. 그죠? 같죠? 어, 이렇게 되네. 같게 나올 거예요, 확실히. 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때가 최대값 되겠네, 그죠? 0을 대입하게 되면은 x는 0일 때 0, 4, 16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x는 4를 대입해도 4, 16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 이게 최대값, 이게 최소값, 두개 합하면은 28이 됩니다. 답은 5번이 됩니다. 20번. 자, XY가 실수일 때 이렇게 했죠, 그죠? X는 A, Y는 B에서 최소값 C를 갖는다 했는데, 자, 잘 보면 X제곱 플러스 4X 있습니다. 자, 이거는 플러스 4 마이너스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있는 게 Y제곱 마이너스 6Y. 6Y 있죠? 자, 그럼 이거는 플러스 9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플러스 5가 있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고, 자, 이거는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8. 자, 이렇게 되죠. 자, 여기에서 x 플러스 2 제곱 0 이상 되죠. 자, y-3의 제곱도 0 이상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0 이상, 0 이상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8 이상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이게 최소값 C를 갖는데 언제 때? 등호 승립일 때잖아요. 이거 등호 승립일 때. 그죠? 그럼 X는 마이너스 2고 Y는 3이고 그러면 최소값 C는 이제 마이너스 8이 되네요. 마이너스 8 이상입니다. 그리고 X는 A, X는 B, 아, Y는 B. 그럼 이게 A고, 이게 또 B가 되네. 그리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마이너스 2 더하기 3 더하기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7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됩니다. 자, 21번.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m인 건물 옥상에서 초속 30m로 사울렛선. 자, H가 나와있죠, 그죠? 네, 근데 이 물로켓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잖아요, 그죠?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그러면은, 는 하고, 마이너스로 묶고,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 마이너스 9, 플러스 5가 되죠? 는, 마이너스 5, t 마이너스 3제곱 되고, 플러스 45, 플러스 51이 되죠. 그럼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죠? 그럼 이렇게. t는 3일 때 51이 되잖아요. 그죠? 올라왔을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하시오. 이랬죠. 그죠? 그러면 t는 3일 때 51이고, 50. 끝났네.
자, 이거 50m가 되죠? 이거 좀 슬로건의 문제, 그죠? 50m가 되죠, 그죠? 22번, 어느 과일 가게에서 바나나 한 다발을 1,000원에 팔면 하루에 200다발이 팔리네요, 그죠? 하루 1,000원 하면 200달 팔린다고? 다발 1시 100초면 20만원씩 팔리네, 그죠? 바나나 한 다발의 가격을 10x 올렸더니, 10x 올리면은, 10x번 올리면은, 1000 더하기 10x 원이 되죠. 그 다음에, 하루 판매량이 X다발씩 줄어든대. 그러면 이거는 200다발에서 X다발 줄어드는 거. 이렇게 팔렸다는 소리잖아요. 이 과일 가게의 하루 총 판매 금액이 최대일 때, 바나나 한 다발 가격을 구하시오 했죠, 그죠? 그러면은, 자, 이한 다발 가격을 구해야 되는데, 한 다발 가격 되려면, 이 X를 구한다면, 이다 대박 되죠. 이게 한 다발이잖아. 다발이죠? 자, 그 다음에, 총 판매 금액. 총 판매 금액은, 1000 플러스 10X 곱하기, 200 마이너스 X가 되죠. 됐죠? 그러면은 X 먼저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0X 제곱 이러면은 2000X 마이너스 1000X 그러면 플러스 1000X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2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됩니다. 는 마이너스 10으로 묶으면은 X 제곱 마이너스 100X 그 다음에 반의 제곱, 반하면 50. 그럼 2500. 마이너스 2500. 플러스 2,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50의 제곱이 되죠. 대초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은, 25,000. 그렇죠. 25,000이고, 그러면 플러스 2만, 20, 25,000 되네. 됐습니까? 그래놓고 총 판매 금액이 최대일 때라는 뜻, 그죠? 그러면은 이것도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X는 50일 때 판매 금액이 225,000 되었고 최대 금액이 된 X는 50일 때. 됐죠? 그럼 한 다발 가격이 이걸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X는 50이면은 1000 더하기 500이 돼야 되죠? 그래서 한 다발의 가격은 1,500원이 됩니다. 자, 23번. 오른쪽 그림 같이 밑면에 반지름의 길이가 2이고 높이가 16인 원기둥이 있다. 밑면에 넓이가 매초 2파이 C. 그러면 T초로 할게요. T초 동안에 그러면 2파이 T만큼 늘어난다는 소리죠. 그다음 높이 같은 경우에는 매초 1m씩 줄어든대. 그럼 일단은 T초 가면은 T초에 이거는 T만큼 가긴 되죠. 매초. 자, 그리고 지금 넓이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4파이가 되고, 그다음 높이는 16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원기둥 부피의 최댓값을 구했죠. 그 부피는 넓이 4파이에서 늘어나죠. 얼만큼? 2 파이 t만큼 늘어나죠. 그 다음에 높이는 줄어들죠. t만큼 16 마이너스 t만큼 줄어들죠. 이렇게 되죠. 부피가. 됐죠? 그럼 넌 일단은 여기 2 파이를 끄집어냈습니다. 2 파이를 끄집어내면 2 플러스 파이 16 마이너스 t. 자, 이거는 2파이를 그러니까 t구나. t 됩니다. 그죠? 는 2파이 마이너스 t제곱 16t 마이너스 2t 플러스 14t 그 다음에 플러스 32 2파이 자, 마이너스로 빼내고 그죠? 그러면은 여기 t제곱 마이너스 14t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2 이렇게 됩니다. 그죠?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파이 되고 t제곱 마이너스 14t 플러스 49 마이너스 49 마이너스 32 이렇게 되죠. 저는 이쪽으로 봅시다.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2파이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7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1 짜리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지금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음수니까 그죠? 자, 1이 됩니다. 이렇게 1이 되고 그리고 t는 7 되고 그 다음에 이 t 있죠? 16 마이너스 t 같은 경우에는 이게 0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죠? 10 마이너스 t가 일단 0보다 커야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16보다 크고 t가 16보다 작고 결국 t에 보면 0보다 크고 16보다 작아야 되죠. 이렇게 해놓고 일단은 그 다음에 이때는 이게 이래 되었고 자 이거 곱해야 되죠, 그죠? t는 7일 때 2는 2, 2, 8이 16 162파이가 되죠. 0하고 16이 사이니까 t는 7일 때 최댓값 되죠, 그죠? 최댓값은 162파이가 됩니다. 자, 24번. 18m고 길이가 일단 여기에 1대1대이네. 넓이가 1대1대이래. 1대1대이니까 이게 x면은 자, 여기에 y를 할게요. y면은 그러면은 넓이 같으니까 여기 y잖아요, 여기는. 똑같으니까 y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기가 x 돼줘야 되네. 그렇게 하였더니 여기 2x잖아요, 그죠? EX죠. EX인데 이 넓이랑 같죠? 그죠? 2 넓이 같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도 Y가 돼줘야 되네.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 변수로 둘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18m를 했으니까 우리가 이용한 거는 요거 하나 끄먹으러 할게요. 한 개, 두 개, 세 개죠. 2x가 세 개입니다. 그러면은 3대죠.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세개 이용했죠. 3y 이용했네. 이게 18m죠. 그러면은 3을 다 나눠주게 되면은 나눠주면 2x 플러스 y는 6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 넓이죠. 전체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넓이는 2x 곱하기 2y가 되죠. 그러면 4xy가 됩니다. 자, 여기서 y는 6 마이너스 2x죠. 근데 이게 0보다 크게 되죠. 그럼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6보다 커야 되고 x가 3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럼 일단은 범위는 0보다 크고 x가 3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y는 6 마이너스 2x를 이렇게 대입합니다. 그러면 4x 6 마이너스 2x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8x 제곱 플러스 6, 4, 24x는 마이너스 8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분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이고 는 마이너스 8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9 18 이렇게 되네. 자 그럼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x는 2분의 3일 때 18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0하고 3 사이잖아요, 그죠? 0은 여기일 거고, 뭐 3은 이쪽이 될 거잖아요. 그 사이에서 최댓값은 18이 되죠, 그죠? 그래서 3번이 됩니다. 25번. 오른쪽 그래서 직사각형 ABCD에 두 점이 있고, 그러면 여기는 4고, 여기는 마이너스이고, 여기는 2겠네. 그 다음에 여기 A를 줄게요, B를. A라 두면 이게 마이너스 A 되겠죠. 증대니까. 그쵸?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크다. A가 0보다 크고, 끝까지 해야 되겠다. 그죠? A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까지 해줘야 되겠네. 됐죠? 그럼 이러면은 여기는 이해되죠? A, 여기는 A, 4 마이너스 A 제곱 되죠? 그러면은 둘레 길이의 최댓값이죠.
이거는 둘레 길이는 2a의 2배 4a. 그 다음에 4-a 제곱이죠. 그게 2배. 이렇게 되죠. 는 마이너스 2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a 플러스 8이 되죠. 자, 는 마이너스 2.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8이 됩니다. 는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10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죠. 요 a는 1, 1일 때 10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범위는 뭐 0하고 2 사이인 거죠. 이렇게 되니까 제곱값은 10이 되죠. 제곱값은 10이 됩니다. 자, 26번. 오른쪽 하나는 지금 밑변이 20이고 높이가 20인데 이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줘죠. 그러면 여기를 x로 둘게요. 자, 그럼 여기를 y로 둘게요. 자, 그럼 뭐 이거 그럼 여기를 만약 a라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여기를 b라 할게요. b. 자, 그 다음에 여기를 c라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d라 할게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자 a 대 b는 x 대20 되죠. 그죠? 맞습니까? a 대 b는 x 대20 자리죠. 그 다음 저기서 똑같이 c 대 d는 이거 똑같이 x 잖아요. x 대 20. 그럼 bx는 20a 되죠. 그 다음에 dx는 20c 됐죠? 그 다음에 요거 자 y가 되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b-a죠. 그 다음 여기는 d-c죠. 그러면 b-a 더하기 d-c가 일단 y가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우리 20이라는 거는 20이 되기 위해서는 그죠? 저 밑변 길이 b·d죠. 참, 할 필요 없고. 자, 이것도 하나 더 이쪽에 추가를 합시다. b·d를 하게 되면은 20이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그죠? 그 우리가 구하자 하는 거는 뭐죠? 직사각형 넓이니까 넓이는 어떻게 되면 넓이. 넓이는 x, y잖아요. 그죠? 됐죠? 자, 그 다음에 b 다기 d는 20이니까 e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b 다기 d는 20을 대입하게 되면은 20,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는 y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a는 20분의 bx 되죠. 여기서 c는 20분의 dx 되죠. a하고 c를 이래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20, 마이너스 a, 20분의 bx, 플러스 20분의 dx는 y가 되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요, 안쪽이 저기 보이고, 안쪽이. 보게 되면은, 20 마이너스 20분의 b 플러스 dx는 y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b 플러스 d가 이것도 20이잖아요. 20. 20이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20 마이너스 x는 y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y는 그냥 20 마이너스 x. 여기 끝나는 여기 끝. 자, 그럼 y는 20 마이너스 x니까 일단은 20 마이너스 x가 이것보다 크게 되죠. 그럼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0보다 크고 x가 20보다 작으니까 x의 범위가 나오죠. 0보다 크고 x가 2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죠. 됐죠? 자, 그 다음 이거를
요 20-x를 이제 이쪽으로 가져와서 이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x가 y 대신에 20-x를 대입하는 거예요. 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0x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1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0제곱 플러스 100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1이 되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 여기가 x는 10이고 그 다음에 100이 됩니다. 자, 범위가 0하고 20이니까 여기가 최대값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넓이는 이게 100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든가 아니면은 그래서 일찌감치 우리가 이것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방식으로 풀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됐죠. 그죠? 자, 이거를 A, B, C, D, E라 할게요. 그 다음 우리가 여기가 이게 20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윗변 20이죠. 자, 이걸 보게 되면은 삼각형 A, B, C하고 삼각형 A, D, E가 닮음이죠. 그죠? 이게 평행 하니까 각이 이렇게 같잖아요. 맞죠? AA 닮음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 가로의 길이를 갖다가 여기를 X를 할게요. X는 여기도 X죠. X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보게 되면은 이 삼각형 ABC에서 x 대20 되죠, 그죠? x 대 20. 자, 이렇게 되면은, 자, 비례 관계에 의해서, 자, 적어놓고 가자. x 대20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 대, 그죠? 요거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가 20이죠? 그럼 이거 뭐 되는 거예요? x 대 똑같이. 그죠? 그래서 여기가 x가 됩니다. 이가 x가 되줘야 됩니다. 그래야 x 대 20이 되잖아요. x 대 20은 x 대 20. 이렇게 돼버려요. 닮은 꼴이 돼요. 그죠? 맞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 길이 또 x가 됩니다. 자, 이런 걸 알게 되면은 그냥 좀 쉬워지죠. 그죠? 그러면은 이 길이는 뭐가 됩니까? 이 길이는 20-x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비례 법칙을 이용하면. 그래서 이거, 범위는 0보다 크고 x가 20 그대로 되고 그래서 20-x 곱하기 x가 되잖아요. x니까 이거 곱하기 5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면은 이것도 똑같이 x 20-x가 되었고 똑같은 과정을 밟으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이거 이제 최대값 똑같습니다. 자, 이거는 좀 비례를 알게 되면은 그런데 약간 요 제가 푼 방식은 모르더라도 이렇게 변수를 많이 두었고 푸는 방식도 좀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첫 번째 방식, 그래서 이렇게 비례 붙이게 되면 좀더 간단하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